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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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성악살롱의 나스타입니다. 담입니다. 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임과장님 출연해달라. 그렇지. 그 제가 연락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연락해서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뭐예요? 특별편 찍고. 찍고. 찍었죠. 찍고 이제 뭐 하다가 콘서트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폴의 스텔라. 찍고. 네, 찍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3까지는 이제 우리 그 나스타와 다미가 그렇죠. 촬영을 하고 올스타전은 우리 임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뭔가 뜻깊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올스타전 촬영을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당신이 책임지시오. 책임에 그냥 막 와. 네. 막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게.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방식. 네, 부끄럽지만 어쨌든 네. 어떻게 보면 저도 해보고 싶었던 이런 거 유튜브 촬영 한번 뭐 계속 초대를 해주셔서 게스트로 했지만 어쨌든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재밌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과장님과 함께 올스타전 쭉 리뷰해보면서 즐거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바로 영상 볼까요? 그냥 보시죠. 자연스럽게 보시죠. 자연스럽게? 이게 알겠습니다. 2021년 1월에 이제 방송이 그때 코로나가 완전히 그럼요. 그때 극강의 영향이 있을 때였죠. 어쨌든 그 코로나가로 인해서 공연이 진짜 전무후무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들 간절한 마음으로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나왔어요. 지금 화이팅 넘치지 않습니까? 화이팅! 온라인 판정단 되면 우편으로 이렇게 슬로건 같은 거 이런 거 보내줘요. 뒤에 그 아니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응원하라고. 본인은 이제 그 장면 속에 한 명. 한 명이었죠. 이제 우리가 무대로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무대는 우리 시즌1의 흉스프레소. 그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아, 우리 긴 공백을 깬 흉스프레소의 첫 노래는 앤디 그레마의 My Own Hero. My Own Hero. 이 원곡을 들어보면 진짜로 이 그 남성미가 가득한 노래거든요. 어떤지 한 소절 잠깐 이렇게 한번. Tell me, do I need be my own hero? 약간 허스키한. 자 이제 두 번째 팀. 우리 이 팀 이름에서부터 미라클과 헤라클라스의 조합. 조합이지. 정말 그 힘이 느껴지는. 그렇죠. 비장한 표정이. 기적의 힘이죠. 기적의 힘. 네. 미라클라스의 곡을 우리 다미님이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자 미라클라스는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그 비장하게 시즌 2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이제 미라클라스의 대표적인 노래 그거 있었잖아요. Feelings. Feelings. 네. 그렇죠. 그런 결이 조금 더 진화돼서 나온 조시 그로반. 조시 그로반 앨범에 있는 마이라는 곡이 있어요. 와. 네. 자, 제가 숙제를 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도입부. 도입부. 마이의 그 사비. 사비. 네. 사비. 자,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마이 스플렌더. 자. 이 노래의 80%입니다. 아, 왜 그치야? 네. 흔들지 않고 왜 끊어? 이게 가장 그 주가 되는 멜로디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김주택, 그 다음에 박강현, 그 다음에 우리 정필립, 그다음 뭐 한태인 씨는 중간에 이렇게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르지는 않았는데. 그 세 명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이 사비를 계속 이어 부르면서 나중에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극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이 결과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실은 미라클라스가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 첫 아홉 팀이 한 곡씩 부른 그 미션에서 올스타 받고 시청자 투표까지 다 해서 1등 했습니다. 네. 이러고 들었어. 이게 현장에서 들었으면 진짜로 그랬을 거예요. 텐데. 여기서 이렇게 막 그 막 음압으로 이렇게 막 다가오는 그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이제 생방송 생방송 그쳐 녹화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그
저 제 노트북 웹캠이 이렇게 스피커 별로 좋지 않잖아요. 지렁지렁지렁지렁지렁지렁 하더라고. 아, 그 음악을 느끼지 못했네. 그게 이제 그 막 얘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네. 그런데 그렇지. 현장에서 느껴지는 음압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런 느낌은 좀 힘들었었고 사실은. 네. 근데 아 그 김주택 씨가 네. 그 싸움이 부를 때는 막 마이크가 막 마이크 막 이렇게 막 벌벌벌 떠는 온 힘을 다해서 네, 부르는 듯한. 네. 마이크가 떨린 거예요. 손이 떨린 거예요. 온몸이 같이 마이크하고 같이. 마이크와 함께 네. 혼연일체. 네. 네. 우리 네. 음압의 신 미라클라스 미라클라스의 색깔을. 네. 자만두지 않게 보여주는 네. 무대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이제 그 미라클라스를 지나서 세 번째 팀으로 누가 나왔느냐? 누가 나왔죠? 우리 시즌 3의 라비던스. 라비던스. 야. 가장 익숙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라비던스의 무대가 가장 좀 인상 깊었었거든요. 아홉 팀 중에. 네네네. 네네. 지금 화면에서 봐도 이 모델 뺨치는 이 두 사이드에 네. 김바울 씨와 김바울 씨를 딱. 우리 조미 두고 우리 천재적인 음악 능력을 음악적 능력을 뽐내는 우리 두 센터 그렇죠 연모 씨와 영렬 씨 등장감만으로도 기대됐는데 원래 이 팀의 고유한 또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팀다운 선곡 우리 서도민요 몽군 포탈이요. 몽군 포탈이요. 네. 들으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뭔가 비장해 비장한 느낌이 드네요. 고영렬 씨가 자기 주종목으로 네, 오픈을 한 벌스를 부르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의상도 굉장히 곡에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예. 네. 약간 그 말 뭐... 말이 좀 그런데 개량 한복 같은 예. 이 올스타전을 보면서 저만의 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올스타전에서는 그 메인이 되지 않는 보컬들이 두드러진 경향이 좀 있어요. 이 팀에서 황건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이후가 야. 중요했죠. 네. 이제 뭐 배띄워라 메시업이 시작되고 동료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각자 자기 노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앙상블이 되는 네. 이게 진짜 라비던스의 주 맞아요. 네. 눈물샘 다 그냥 맞아요. 네. 뭐 아, 어떻게든 뭐 제가 왜 제일 인상 깊었는지 아시고 그럼요. 느낌 오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은 이럴 것이다라고 막 다들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의 어떤 폭을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가 라비던스를 정말 감동 깊게 감상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 팀이 굉장히 좀 부담이었겠어요. 그러면 네 번째 팀은 네 인기연상 네. 우리 지금 보시는 착장 네. 빨갛고 사제 같은 옷은 저런 사제 같은 옷도 있고 착장에서부터 뭔가 팀의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윤상 씨의 표현처럼 팬텀 싱어의 바나나들 역시 우리 전통 락커 우리 동현 씨를 보유한 팀답게 어떤 선곡을 할까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정말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장면들 상상만 해도 이렇게 막 소름이 돋아요. 네. 카자흐스탄 밴드 카자흐스탄 A 스튜디오 Sinful Passion 해가지고 그릇된 열정 다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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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나를 허락해줘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간절하게 반복하는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가사는 뭔가 사랑을 굉장히 막 갈망하는 그런 노래인데 뭔가 지금 느낌이나 멜로디는 뭔가 굉장히 상반되게 흘러가잖아요. 그 인기 현상이 사실은 지금도 막 방송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색깔들이 정말 이렇게 열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도
자. 그렇게 인기 현상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 팀이 포르테 디 꽈트로. 제가 아무래도 제 본진이지 않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걸까요? 첫 번째 미션에서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 팀이 그래 시즌 1에 그래서, 이래서 1위를 했지 하는 그렇지. 그 느낌을 그때 온라인으로 생중계 볼 때 받았었어요. 박효신의 겨울 소리. 그렇습니다. 포르테 디 꽈트로가 부르는 네.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들어볼까요? 네. 네. 원래 원곡에서는 이게 제일 뒤에 나오는 멜로디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다시 벌스로 편곡을 했죠. 원곡에 별이 떨어지는 긁으면 자연이 작은 창밖을 보다. 이 무대에서 저 또 주목해서 본 사람이 별이 씨였습니다. 네, 겨울이 온 거야. 나의 노래가. 우리 현수 씨가 올스타전 이후로 뮤지컬에 진출했잖아요. 네. 아, 저 제가 실제 노래 들었을 때 저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하얀 그림 위에다 어느새 멈춘 두 발을 떼어본다. 다시 내 보기에 시선을 따로 동선이나 와이크 이거 안 맞춰 이 사람들은. 디 콰트로의 겨울 소리. 아, 멋있죠? 진짜 뭐 포르테는 강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네, 좋아요. 네 명의 강함. 무지다, 무지다, 진짜. 와, 뭐 아무도 박수 못 쳐? 네. 그래. 다 멈춰 있어. 그래. 맞아요. 야. 그래서 온라인 때도 저랬던 기억이 나요. 끝나고 진짜?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래. 일단 여기서 일어나는 거 보고 다들 와 이랬었어 진짜로. 예. 이거는 뭔지 몰라. 그냥 꽉 누르고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탄성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맞아요. 이것이 바로 사중창이고 네. 이것이 바로 포르테 디 콰트로다. 아, 그런 잘 거죠. 보여주는 네. 무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했어. 1회 우승팀이 왜 답다. 괜히 1회 우승팀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네. 포르테가 아니고 그냥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예. 그 와 그 포르테 디 콰트로에 너무 이렇게 심취해 있다가 그 다음 팀을 발표했는데 어이야 1위 팀이 뒤에 또 1위 팀이 나오네.